어떤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이제 기지개를 켜는 증시 같은데 2600선이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증시 어떤 종목들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네, 상반기를 이끌어왔던 업종들이 뭐 2차 전지나 몇몇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그래도 실적 기반으로 좀 성장하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금 관심이 실적이 좋아 보이는 업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엔터. 물론 이제 방금 전에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엔터들 같은 경우 최근에도 다시 한번 흐름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면서 오늘도 JYP 엔터도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써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춤을 했었지만 단기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오늘 3% 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전일 급등하는 모습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1%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이브 역시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오늘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엔터주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어쨌든 실적 성장하는 건 맞지만 실적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 있었을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약간 눌림목 조과 조정이 나왔었을 때 그때 진입시기로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 쪽 말고 여행 쪽, 그다음에 항공 쪽 업종도 저는 하반기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고 다만 여행 업종, 항공 업종은 올해 이제 실적이 계속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실적이 기대되긴 하지만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 여행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한 0.7%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강하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노랑풍선 역시도 오늘은 보합 정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 업종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적이 좋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쨌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쪽도 본다라고 하면 항공 쪽에서도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제 아시아 그쪽 말고 이 LCC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A 항공 같은 경우 한 이번 주에 이제 급등 한번 나온 흐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주가가 이제 빠지지 않고 계속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 오늘은 소폭 빠지긴 하지만 그 전일 급등 이틀 연속 급등했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빠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어부산 역시도 오늘은 소폭 빠지지만 최근에 항공주들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주가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CC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기대 업종으로 엔터와 여행, 항공 들어주셨는데요. 특히 한국 중에서는 LCC 쪽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상엽 회사님 준비해 주신 부분이 엔터주인데 자, 엔터주 방금 전에 정원전 차장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상당히 핫합니다. 앞으로 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도 그랬지만 좀 더 많은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나 공연 소식들 정말 일정들이 많습니다. 기대감이 크다는 거고요. 그 1분기에 엔터 4사의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원 가까이 됐었는데 하반기 또 실적 기대감이 큰 거죠. 그 부분 중요할 텐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엔터 4사의 앨범 판매량 5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2년 전 2021년의 연간 판매량을 벌써 넘어섰을 정도로 굉장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사의 앨범 판매량이 이미 4월 달에 무려 755만 장이 팔렸는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보면은 엔터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37.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또 중요한 게요. 4월 달에 추정했었던 수치보다 12.5% 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2분기 실적 발표되면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룸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참 중요한 게 북미 쪽의 걸그룹 데뷔 소식인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JYP랑 하이브를 좀 관련돼서 볼 수 있겠다라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JYP부터 조금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이번 달 중에
네, 아메리카 투 코리아, 네, A2K 그 프로젝트 콘텐츠가 좀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스트레이 키즈뿐만이 아니고 네, 데뷔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트와이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북미 쪽에서 스트레이 키즈, 트와이스 인기 많은데 또 A2K 프로젝트 한다고 기대감이 크겠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 7월 모멘텀이 많네요. 네, 뉴진스 앨범 발매하고요. 투바투 또 앨범 발매 또 있고 아, 또 이제 BTS 솔로 전국 솔로가 데뷔가 있습니다. 7월 14일인데 또 하반기에는 뒤에 또 솔로 앨범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 일정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게 지난 주말에 위버스 콘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참 흥행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3분기예요. 위버스 멤버십 서비스가 구독 형태로 출시된다는 거 수익성 강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SM 7월 달에 엑소 NCT 드림 앨범 발매가 있고요. 또 이제 신인 데뷔도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는 신인 보이그룹 또 4분기에는 걸그룹 데뷔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YG 엔터 네, 흐름이 좋은데 3분기에 베이비몬스터 데뷔도 있고요. 트레저가 유닛과 또 이제 정규 앨범 발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정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조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좀 상승폭이 JYP가 좀 큰데 좀 적은 하이브 쪽으로는 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현주가보다 20% 넘는 목표가를 제시한 리포트가 있었는데 하이브 조금 더 계속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JYP가 지금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공략을 한다면 상승폭이 조금 적었던 하이브를 노려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항공과 관련해서, ICC 관련해서 종목입니다. TA항공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올해 연초까지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반 정도까지 조정받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조정이 나와도 120선은 깨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 그다음에 그 전일 이틀간 약 10%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약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틀간 10%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실적으로도 지난 4년간 적자에서 올해는 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전일에는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쨌든 수급도 많이 개선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외적인 상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항공주들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원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가 수준인데 작년 이맘때 WTI가 120달러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져서 약 7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40% 가깝게 유가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항공주들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의 순간에 비행기 기재 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코로나 전에 28대였는데 현재는 31대 정도 수준으로 약간 위기 순간에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복기인 항공업들이 회복기인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 주가 4,0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WA 항공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분기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현 회사님. 네, 저는 오늘 한화 시스템 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뭐 잠깐 좀 약보합이긴 한데 매출 비중이 방산이 높습니다. 66.5%, ICT가 33.4%인데 또 뭐 그룹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그룹 내에서 그 국내 그 전투 체계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품 또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방산 쪽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5일에 이번 달 5일에는 원앱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서 위성 인터넷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 신청을 했는데 이르면 이제 올해 말부터 국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기부의 저궤도 위성 통신 또 예타 통과 기대감이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고배였지만 이번에는 좀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기대감, 작년 하반기 실적이 기저가 낮았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실적 조금 부각받을 수 있겠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가깝게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 19%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도 또 어닝 시즌 7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중요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 가격은 14,200원, 매도는 17,000원, 손절 가격은 13,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가가 17,000원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자, 한화 시스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13,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